안녕하세요.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에서 진행되는 바람 언덕의 그린스쿨 생태 정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테라리움 수업을 진행할 이민아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업에 앞서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테라리움은 무엇일까요? 테라리움은 라틴어에서 출발한 단어인데요. 테라라는 흙당 의미와 아리움이라는 용기방 의미가 합쳐져서 테라리움이 되었습니다. 투명한 용기 속 작은 정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처음에는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지구의 환경과 유사하게 꾸미는 활동을 했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디자인을 담아 사진처럼 아주 이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테라리움에는 여러분이 받은 다육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열대식물, 숲에 사는 숲식물, 사막에 사는 사막식물,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끼류도 테라리움 안에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리움을 만들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집 한켠을 장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집의 인테리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들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 제거 효과와 공기 정화 효과도 누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다육식물들은 공기 정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실에도 장식해도 좋지만 여러분들 침대 머리맡이나 책상에 놓아도 아주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라리움을 만들었으면 우리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육식물들은 햇빛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강한 햇빛이나 직사광선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햇빛 노출되는 거 피해주시면 좋고요. 다육식물은 다육식물 안에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추가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영양 공급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드실 용기는 유리 용기이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면 보기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묻거나 더러워진 경우가 생기면 마른 휴지나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테라리움 식물을 심을 때 너무 속상한 나머지 죽은 식물들이 생기면 그냥 방치해 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살아있는 식물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죽은 식물들은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육식물은 키우기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선택도 하지만 과습 문제 때문에 또 다육식물들이 많이 죽습니다. 오늘 만든 테라리움은 한 달에 한 번, 한 스푼의 물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더 많은 물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라리움 만들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테라리움 키트 안에는 여러 가지 테라리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유리 용기, 다육식물 전용 흙, 그리고 마사토, 여러 가지 피규어, 다양한 생모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육식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위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용기 안에 마사토를 넣어 줄 겁니다. 이 유리 용기는 일반 화분과는 다르게 밑에 물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배수층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해드린 마사토 한 봉지를 넣어서
반 정도를 이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어버리실 경우에는 유리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드린 숟가락을 이용해서 마사토를 한 스푼씩 한 스푼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해드린 봉지의 반 정도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고르게 마사토가 뭉친 부분이 없이 고르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마사토를 다 넣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자육 전용 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도 역시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한 스푼씩 넣어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깔아놓은 마사토가 안 보이게끔 흙을 한 층 정도 깔아주세요. 흙을 넣어주실 때는 숟가락으로 토닥토닥 다독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마사토가 안 보이게끔 한 층 정도 깔아주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층 정도 깔아주신 다음에 용기에 반 정도에서 앞쪽 부분은 이따 생모래를 층층이 쌓아 주실 거고요. 뒤쪽 부분에는 흙을 넣어서 다육이를 심을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는 이제 흙을 넣지 마시고 뒤쪽에만 흙을 한 층씩 쌓아 올려 주실게요. 자, 이렇게 흙을 꾹꾹꾹꾹 눌러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다육이 식물을 심으실 때 다육이 식물이 고정되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다져주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흙은 용기에 반 이상 정도 넣어주시면 그만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벽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층씩 쌓아 올려 주시면 됩니다. 흙을 어느 정도 다 올려 주셨으면 이렇게 유리 용기와 흙이 맞닿은 부분의 이 흙 라인을 3분 정도 토닥토닥 정리를 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깔끔하고 이쁜 테라리움 다육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흙 정리를 해 주세요. 다음은 다육이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다른 다육이들, 여러가지 다육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심는 방법은 저와 똑같으니까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쁜 다육이 하나를 골라서 까만색 포트를 주물주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다육이 뿌리와 흙이 쉽게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다육이들을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쪼물쪼물 해주시고 기울이신 다음 한쪽 손으로 다육이가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시고 한쪽 손으로는 조물조물 하면서 딱 빼주세요. 자, 그럼 흙과 또 긴 뿌리가 붙는데요. 흙을 먼저 털어주시고요.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다육이는 새로운 환경에 심을 때는 뿌리를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가위로 살짝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뿌리의 길이와 모양을 보시고 구멍을 어떻게 파야 되는지 결정이 되는데요. 저는 뿌리가 길기 때문에 구멍을 좀 깊게 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드린 숟가락 뒤쪽 부분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곳에 구멍을 파주시면 되는데요. 뒤쪽 부분을 이용해서 꾹 눌러가지고 살살살살 돌려주시면 다육이 구멍이 파집니다. 다육이 길이와 모양에 맞게 구멍을 파주신 다음에 이 구멍 안에 다육이를 쏙 넣어주시고 한쪽 손으로는 다육이가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신 다음 다른 손으로는 주변 흙을 끌어다가 뿌리가 안 보이도록 구멍을 덮어줍니다. 심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달기가 흔들흔들 거리고 자꾸 옆으로 쓰러진다 하시면 좀 더 구멍을 깊게 파주시면 달기가 또 잘 들어가니까요. 그런 분은 구멍을 좀 더 깊게 파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달기를 심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달기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까만색 포트를 밀가루 반죽하듯이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한쪽 손으로 달기가 떨어지지 않게 받치신 다음 기울여서 살며시 빼주세요. 그리고 뿌리에 묻은 흙을 톡톡톡톡 털어주신 다음에 뿌리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잔뿌리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 잘 자란다고 하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한 후에 구멍을 원하는 위치에 파서 살며시 살살살살 돌려주신 다음 뿌리를 구멍 안에다 쏙 넣어주시고 주변 흙을 끌어다가 톡톡톡톡 톡톡톡톡 두들기시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흙을 덮어주시면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 흙을 두들기시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육이를 심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마사토를 넣고 남은 마사토 한 반봉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육이가 심은 흙 부분을 가려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에 마사토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사토를 더 올리는 이유는 나중에 다육이에 물을 넣어주시게 되는데요. 흙이 물 때문에 둥둥 떠서 주변 유리에 흙이 묻거나 다육이에 흙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둥둥 뜨지 않게 이렇게 마사토를 넣어서 가려줍니다. 자, 사이사이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 흙이 안 보이게끔 사이사이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아까 계속 다육이가 자꾸 흔들흔들거리고 고정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마사토를 조금 더 넣어주셔서 흔들거리는 것을 지지대 역할로 해주시면 됩니다. 생모래를 넣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모래를 넣으면 먼저 쌓아 놓았던 이 흙 부분이 울퉁불퉁해지면 생모래가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모래를 넣기 전에 숟가락으로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겨 주실게요. 그런 다음에 생모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색깔의 생모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생모래를 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대로 층층이 쌓아주시면 되는데요. 꼭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쁜 바다 색깔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다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가지 색깔을 한 세트로 두 세트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굵게 층을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쁘게 층을 내주시면 딱 알맞게 생모래 층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먼저 하얀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생모래를 넣어주었을 때 여러 가지 물결 모양이라든가 일자 모양을 표현하실 수 있는데 저와 똑같이 표현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모래를 넣을 때 위에서 쳐다보면서 넣으면 내가 생모래를 어떻게 넣는지 잘 안 보여요. 생모래를 넣을 때는 옆을 보시면서 넣어주시면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쓱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살짝 물결 모양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은 많아지고 한쪽은 적어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숟가락을 이용해서 꾹꾹꾹 눌러주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럼 좀 자연스럽지 않은 모양이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소금이나 설탕 뿌리듯이 살포시 뿌려주시는 편이 좀 더 이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인 하늘색을 뿌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흰색 위에 살포시 돌려가시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니까 테라리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파랑색. 이렇게 한 세트를 넣어 보았습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넣어 볼게요. 처음에 하얀색을 넣었으니까 또 하얀색을 먼저 넣어 주시고 두 번째 넣었던 하늘색을 그 위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짙은 파란색을 모두 다 넣어서 메꾸도록 할게요. 파란색을 뿌렸으니까 완전 푸른 바닷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뿌려주시고 저는 마사토와 이 파란색 사이에 경계 부분을 하얀색으로 좀 뿌려서 이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색사를 이용을 해서 이쁘게 한번 모양을 내보셔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모래를 다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피규어로 이쁘게 장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피규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울타리는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구부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테라리움 만드시면서 힐링이 된 시간이 되셨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중에는 우리 공원에서 만나서 더 멋진 테라리움 수업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맡은 이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